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 아니지만 오랜만이에요. 뭐해 임마? 오늘은요, 제가 내일부로 일본에 여행을 가는데요. 그거 짐을 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짐을 어떻게 싸는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일단 캐리어에 들고 갈 거고요. 저는 원래 배낭족이었어요. 백팩족. 근데 백팩이 너무 무거워서 무게가 나가면 캐리어가 나와요. 대부분 5kg는 넘을 거기 때문에 저는 여행 다닐 때 캐리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캐리어는 엄청 작아요. 이만한 캐리어고 크기가 적당해서 제가 여행 갈 때 많이 들고 다니는 그런 캐리어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드리는 소소한 팁은 동전 지갑을 챙겨라 해요. 일본은 동전을 많이 쓰거든요. 저번에 일본 여행 갔다가 남겨온 그런 동전인데, 일본은 동전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동전 지갑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크고 이렇게 많이 담기는 동전 지갑을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보여드릴게, 파우치를 많이 챙겨왔어요. 여기에는 저는 속옷이랑 양말을 담았고, 여기에는 세면도구를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장품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여분의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총 주머니가 3개인데 여행 때는 이렇게 주머니 많이 있으면 좋아요. 이것들은 제가 가방 사고 받은 더스트백이에요. 더스트백을 이런 데서 쓰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키티버니폰에서 산 면 파우치인데, 이런 파우치가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베네피트 파우치인데 이게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여행 갈 때는 저는 이런 면 파우치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하나에는 뭘 담았냐면은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 세안할 때 하는 거랑, 여행 가면은 꼭 피지가 엄청 올라와요. 마스크팩을 챙겼고, 그리고 이것도 마스크팩. 저는 이니스프리 모공팩 저번에 봤잖아요. 그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피지가 폭발할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다가 챙겨놓으면 캐리어 정리도 쉽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안경을 이렇게 담았어요. 이게 뭐냐면 융푸아치거든요. 공간 차지도 별로 안 하고 좋아요.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너무너무 조그맣게 잘 들어간답니다. 이 주머니에는 미니 고데기가 들어져 있어요. 고데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챙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이드가 쏙 들어가는, 이거는 MMMG에서 샀는데 아주 사이즈가 아주 잘 맞죠? 일단 넣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파우치 안에다 넣으면 좋아요. 이런 시계, 저희 약이라든지 카메라 삼각대인데 미니 삼각대고요. 파우치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모든 걸 담으세요, 파우치에다가. 그리고 옷은 다섯 벌 챙겼어요. 잠옷, 이렇게 하루에 입을 옷, 상의 하의 합치면 옷가지 수가 많아지니까 원피스 위주로 챙겼고요. 4박 5일인데 6일치의 옷을 챙겼어요. 그냥 뭔가 여행만 가면은 그렇게 패션쇼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챙길 거는 거의 다 챙겼네요. 여권, 지갑, 보조배터리는 미니백에 넣어서 들어갑니다. 어차피 캐리어에 못 넣거든요. 보조배터리는 무조건 빼야 돼요. 그래서 저의 짐은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캐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통 캐리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울퉁불퉁한 곳에 옷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나머지 것들 집어넣을 건데, 들 때 이런 식으로 들기 때문에 바퀴 아래로, 아래쪽에는 좀 무거운 것들을 넣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일단은 넣어볼게요. 옷은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넣는 게 제일 많이 넣어져요.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그냥 마스크팩 같은 거 넣었던 거, 그리고 저희 세면도구랑 화장품을 넣은 거, 고데기, 이건 뭐지? 러시아면 남은 거 이따가 넣고, 이거 파우치까지 넣으면 끝나버렸어요. 잘 넣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그때 계속 회사 나온 다음에 우울한 영상 하나 올렸었고, 일특상 영상에서 면접 보는 거 올렸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홍대에 면접했던 회사에 붙었어요. 붙어서 이제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실업자가 아니고요. 취업 준비생도 아니고요. 이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연봉도 대략적이게 맞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일단 제가 사는 데가 의정부인데 그 회사가 홍대 입구거든요. 의정부에서 홍대 입구까지 되게 멀어요. 1시간 반은 훨씬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홍대 쪽에 있는 집을 계약을 하고 왔어요. 340 여행 갔다 와서 다음 주면은 이사를 하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한답니다. 거기도 집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챙겨봤고요. 그렇게 좋은 팁은 없었던 것 같으나 저는 항상 이렇게 파우치를 안에다가 많이 넣는다, 옷은 이렇게 돌돌도 말아서 넣는다가 저의 어떻게 보면은 여행 갈 때 꾸릴 때 팁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있었는데, 네이버에 일상 유튜버라고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모해 인마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만 검색을 해보는 줄 알았는데 저도 검색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나봐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내일 일본 삿포로로 가거든요. 여행을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